그동안 지역 경기 침체와 또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가덕 신공항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동남권의 경쟁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도제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견제하는 기관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천공항도 있고. 사실은 거기가 박힌 돌이고 가덕 신공항이 이제 굴러온 돌인데 사실 김해 양산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지금 뭐 내 거 맞나? 내가 먹을 수 있나? 오히려 지금 투자를 하고 더 적극적인 데가 울산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양산이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렇죠. 가덕 신공항까지 인장을 끌어들이는 방법. 두 번째는 고속도로 접근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김해 IC에서 가덕까지의 연장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봐야지고 그 장유가 살짝 걸친다는 이유로 김해가 첨단 물류 도시를 밀겠다라고 하는 도의 계획이 있는데 가덕 신공항은 단지 공항 그 자체만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경제 동맹의 첫 번째 과제는 가덕 신공항이다. 비행기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등이 올라타고 가는 비행기 등이 올라타고 가는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최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샘TV 시사임당 한옥문을 열어라의 한옥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뒤에 비행기가 보입니다. 불경의 미래의 먹거리, 유라시아 철도의 시작이자 끝지점인 가덕 신공항이 들어설 역사적인 장소에 우리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가덕 신공항이 부산 경남에 미치는 역할, 특히 이제 우리 경남에 미치는 역할과 또 경남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브릿지 경제 우리 김진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경제 김진일 기자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가덕 신공항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야심차게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800만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동안 지역 경기 침체와 또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가덕 신공항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동남권의 경쟁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호재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견제하는 기관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천공항도 있고. 사실은 거기가 박힌 돌이고 가덕 신공항이 이제 굴러온 돌인데 지금 인천공항의 흑자의 핵심이 사실 물류란 말이죠. 가덕 신공항이 생기고 나면 결국은 거기가 타격을 입는다고 봐야죠. 물론 인천도 신항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60-70% 이상은 부산하고 진해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 정도 할주를 시작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3, 4개 가는 거는 금방일 거다. 가덕 신공항은 단지 공항 그 자체만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지난 20년간 우리가 정치권에서 수차례 시도와 무산이 반복되다가 결국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 신공항을 통해서 동남권의 중추적인 거점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고 특히나 이걸 계기로 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지방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점이 사람과 자본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가덕 신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그럼 물류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이루어지면 인력과 기술이 집중됨으로 해서 사람이 몰리게 되고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의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가덕 신공항 같아요. 사실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갑자기 불경으로 많이 쏠리고 있어요. 지금 또 부동산도 좀 들썩들썩 경남만 해도 진해가 좀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가까운 용원 지역이라든지 창원 김해 일부 지역까지는 좀 부동산이 뭐 엄청난 큰 기업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부산에서 오겠다고 벌써 큰 대기업들이 지금 부산시청을 찾아가고 경남도청을 찾아가고 있어요. 큰 기업들이 MOU를 갑자기 맺고 왜냐하면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도 경남, 부산, 울산이 한 20, 30년을 앞당기는 이제 기회가 됐다. 사실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에 있지만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공항이라고 통용되듯이 가덕신공항도 사실은 이제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물류, 그다음 배후단지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만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으려면 불경이 함께 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상생 방안도 좋지만 함께 갈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더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영종도 그 인천공항을 봐도 영종도 안에 큰 기업이 없어요. 제일 거기 수혜를 많이 보는 거는 일산입니다. 일산 지역, 김포 지역. 오히려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큰 수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가덕 신공항에서 사실 김해 양산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지금 뭐 내 거 맞나? 내가 먹을 수 있나? 며칠 전에 저 자료를 보니까 역시 이제 우리 PD님 말씀대로 신공항 배후도시의 조성 섹터를
김해, 창원, 거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걸 봤어요. 실제로 이게 아마 특별법 범주안 20km 안에 들어서 이제 그렇게 계획은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범위를 1차적으로 하되 또 추가적으로 경남 전체 아울 수 있는 그런 지적들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이 물경 단체장들이 부르짖은 경제동맹. 경제동맹의 첫 번째 과제는 가덕신공항이다. 그렇죠. 이 가덕신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부울경의 경제동맹체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양산, 김해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오히려 지금 투자를 하고 더 적극적인 데가 울산이에요, 지금. 광역 교통망에서도 자기가 시작점이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선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중간에 있는 양산은 그러니까 이제 양산이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렇죠. 경남도에서 김해 같은 경우는 일반 기계 물류적이고 창원도 이제 기계 물류 또 거제는 항만 관광 이렇게 갑니다만은 양산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 시너지 이런 것들을 잘 어울려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쉬운 건 있죠. 가덕도 특별법 개정안에 보면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이 10km에서 20km로 네. 네, 확대가 되잖아요. 근데 20km를 지도상에서 그려보면 김해가 장유에 살짝 걸쳐 있어요. 근데 장유가 이제 신도시란 말이에요. 그 장유가 살짝 걸친다는 이유로 김해가 첨단 물류 도시를 밀겠다라고 하는 도의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물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양산도 이제 밀고자 하는 부분이 물류 부문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항로와 바이오는 다른 파트에서 우리 다뤄야 되고 가덕공항과 함께 연계해서는 물류가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가장 최상적인 우리 아이템이죠. 그냥 물류가 무슨 창고냐라고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류는 모든 산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젖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하나의 핏줄, 동맥이에요. 물류가 어떻게 단지가 형성이 되냐에 따라서 그 배후에 바이오가 됐든 첨단 산업이 됐든 거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배후가 있으면 그걸 하나를 만들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지금도 보니까 약간 많이 비어 있던데. 그래서 이제 양산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점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의 위치에 한 지리적 이권이 있고 강력 교통망 구축을 하기 위한 그 중심에 있고 또 생활관이나 접근성 이런 것들이 부울경에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산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김 PD님 말씀대로 양산은 지금 이 관련한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 ICD와 산업과 전반적으로 연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좀 나오면 경남도와 협력체계가 구축이 될 거라고 이제 봐지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성과로 나타나려면 정치와 정책이 같이 가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보여지고 그걸 느낄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한데 네, 양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덕신공항에 대한 뭉그림 속에서 비행기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등에 올라타고 가는 당협위원회 차원에서도 가덕신공항 또 산업 전반에 연결시킬 수 있는 시민운동 이런 것들을 아루기 위한 TF팀을 꾸려서 여기에 대한 접근을 세밀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요구하고 바라고 싶은 것은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부산, 김해, 양산 구축이 계획되어 있지만 가덕신공항까지 연장을 끌어들이는 방법. 두 번째는 고속도로 접근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김해 IC에서 가덕까지의 연장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 봐야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한층 수월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한옥문을 열어라. 동남권의 화려한 도약은 가덕신공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보입니다.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동남권 800만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한 가덕공항이 성공하려면 우리 주민들의 관심도 많아질 거라고 봐집니다.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양산, 35만 양산 시민들도 이 가덕신공항과 함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드란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티비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덕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랭이 함께합니다.